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, 구독자 여러분,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이제 코로나가 조금 안정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. 베트남도 이제 래퍼들이 막 여러가지 작업물들을 하나둘씩 막 내놓고 있는 형국이어서 굉장히 저도 요즘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거리가 많아져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.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예, 허슬랭 러브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릴리 해머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랩비의 2 오디션에 허슬랭 러브가 저는 출연한 거를 알고 있거든요. 합격을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. 다음 편 에피소드 예고에 보니까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또 인상 깊게 보는 래퍼라서 그런지 이런 좀 오리지널러티 있는 래퍼들이 좀 올라가면 멋있는 그림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찌 될지는 뭐 계속 에피소드를 보면 알겠죠.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그 허슬랭 러브의 가사를 보면 좀 성공에 대한 열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.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고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. 뭐 이 거리에서 살아남는 방법 약간 그런 것들을 가사에 좀 잘 적는 래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가사를 보면 약간 좀 미국 래퍼들의 애티튜드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.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허슬랭 러브의 릴리 해머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V-Soul 아니야? 맞죠? V-Soul이죠? Oh. Oh. 영상 약간 레트로한 느낌으로 찍으니까 더 멋있다. 오우 멋있는데? 어어 이 가사에 보면 되게 랩에는 허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. 사실 이 래퍼의 저는 기본적인 덕목은 허슬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허슬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죠. 열심히 일을 해야 그만큼 자기 몫을 챙기니까. 근데 좀 놀란 거 있어. 약간 지금부터 파트를 들어보면 약간 라틴 래퍼들처럼 이렇게 뱉는 느낌들이 있어요. 오. 오히려 레트로한 바이브가 있으니까 비디오가 더 소울풀해지고 좋은 것 같아. 약간 술을 한잔 들이키고 이렇게 뱉는 래핑 같은 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되게 돋해요. 좀 더 정교해지고 세련되진 느낌이 많은데? 진짜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다는 게 또 한 번 느껴지네요. 크로마키 배경에서 비디오를 다 찍었구나. 타미 자켓에다 타미 백팩까지 맞추니까 멋있는데? 플로우 디자인 보세요. 와 씨.
아 진짜 진짜 잘한다니까. 아 이 래퍼도 진짜 잘해. 오우. 베트남어 랩이 라틴 랩처럼 들려. 약간 일부러 약간 발음을 라틴어처럼 약간 흘리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고 좀 신기해요. 프라라. 오. 가사들이 진짜 미국 래퍼들 같아. 나는 열심히 허슬해서 뭐 가족을 먹여 살려 약간 이런 얘기들 있잖아. 아 비트 이거 비트도 너무 좋은데? 약간 크로마키 배경판으로 좀 이런 레트로한 느낌으로 찍으니까 오히려 더 저는 이게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. 오랜만에 트랙을 들어서 그런지 반갑기도 한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막 좋아하는 베트남 래퍼들이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뭐 타미테오라든가 뭐 월디라든가 24K 라이시라든가 뭐 MCK라든가 뭐 오리진이라든가 뭐 로지라든가 이런 래퍼들을 열거할 때 그들의 매력은 오리지널러티에 있어요. 래퍼들한테 아 이 래퍼 정말 잘하는 것 같고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첫 번째는 오리지널러티가 있는데 허슬랭 로베도 바로 그 오리지널러티가 있는 래퍼였어. 사실은 가사를 해석한 거를 보면 아마 제가 이 언급한 래퍼들 중에서 허슬랭 로베의 가사가 미국 힙합 래퍼들의 가사와 좀 더 가까워요. 몸은 베트남에 있지만 사실은 어차피 다 막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막 래퍼하고 막 이런 환경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가난하진 않지만 부자는 아닌 환경에서 막 음악을 시작하면서 막 비트를 만들고 랩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느끼는 것들이 있지. 내가 성공을 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리스펙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허슬랭 로베의 가사에는 열심히 일하자 우리 돈 벌자 사기꾼들의 말은 듣지 말고 나는 나를 믿고 간다 약간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돈 되는 거 아니면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얘기들 그런 뉘앙스의 그런 내용들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미국 래퍼들의 가사의 그 분위기에 가까운 예 느낌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런 가사들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주잖아요. 저는 그런 점이 허슬랭 로베의 가사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